안녕하세요. 저희는 뷰티플러드라는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재우, 정경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진지한 영상을 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는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사진 촬영을 해달라거나 사인을 해달라거나 편지를 써서 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희 주변 유튜버들 전번을 달라거나 아니면 저희의 전번을 달라거나 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글을 올리면은 좀 잠잠해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하다하다 이제 집 앞에 콩알탄을 깔아둔다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서 욕을 한다거나 공무원 시발새끼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도망간다거나 오늘 두드리고 도망간다거나 이렇게 장난을 치는 분들도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밖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면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함이 생겨나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지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뷰티플러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인기 유튜버님들께서도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서 심한 장난을 통해서 이사를 갔다는 그런 이제 상황도 벌어졌고, 그리고 저희 까치산 선배님들도 그렇고 진국인의 팀도 그렇고 다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네. 다 이제 스튜디오 알 안에서 네. 찾아가고 진영이 자는데 이제 네. 창문 열고 어? 오진영이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나 학원 같은 또래 친구들한테 나 어디 뷰티플러드 집 알아냈다, 진국인의 집 알아냈다 그런 식으로 막 저희 집 주소를 막 공유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희 집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이 집은 저희가 쉬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주거 공간이고 물론 촬영 장소기도 하지만 어린 친구들도 도덕적인 책임을 한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앞에 콩알탄을 놓고 욕을 하고 아니면 벨티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도망을 간다거나 그런 행동은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도 하면 안 된다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밖에서 길 가다가 마주쳐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이런 건 저희도 굉장히 반갑고 집 가서 자랑할 정도로 되게 기분 좋은 일이니까 네. 밖에서는 이제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알아봐 주셨다면은 사진 요청 아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네, 좋거든요. 정말 기분이 네. 좋아요. 근데 사진 촬영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 영상 일단은 뭐 재밌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물론 찾아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겠지만 찾아오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주거 침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편한 영상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유튜버들 주거 공간이나 스튜디오에서도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진지한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뭐 두 번 다시는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저희가 한 얘기까지는 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뷰티플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